이번에 이제 하게 될 게 정신분석의 사회 문화이론인데, 그 문화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분석적, 사실은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따로 뭐 문화이론이나 사회이론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특화돼서 연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이트 자체가 이미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동의 그 성발달, 성적 충동의 발달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사회나 인간의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활동까지도 이제 같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 관계에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 뭐 그 종교라든지 뭐 이렇게 모임을 만드는 거라든지, 그 도덕이나 뭐 규칙을 서로 이제 준수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무의식과 관련해서 또 설명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그 굵직굵직한 테마들, 그러니까 사회, 뭐, 그다음에 문화. 문화에서는 이제 그 문화의 성격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종교. 그리고 이제 그 성차, 뭐 이런 것들을 요번에 좀 살펴보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강의 계획서에 보면은 뭐 프로이트와 연관된 주변의 이론들을 이제 많이 좀 소개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단순한 비교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프로이트의 관점이 그 어떤 그 이론적 지형에서 이렇게 발생했는가, 그리고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좀알때좀더 정확하게 정신분석적 의미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정신분석은 개인의 내면 심리에만 이렇게 자꾸 그 고착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뭐, 그게 사회의 이론을 이렇게 끌어내는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좀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정신분석 이론이 그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당시 그 과학적 이론이나 뭐 사회적인 이론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고, 특히 그 락강이 오면 그게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락강 자체는 뭐 이제 철학이나 뭐 언어학이나 기타 이제 사회학적인 대표적인 게 레비스트로스의 그 문화인류학이죠. 그런 성과들을 수용을 해서 정신분석 이론을 다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좀 주변의 이론들을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단순하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분석의 이론이 어떠한 그 이론적 지평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서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정신분석 이론이 가진 어떤 독특함, 그 특수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인지, 오늘은 이제 먼저 사회에 대한 것들인데, 사실은 뭐 사회의 기원을 단 하나의 이론으로, 정신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단 하나의 이론을 통해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인류의 역사를, 그 생물학자들 같은 경우는 뭐 대략 300만 년 전에 뭐그 초기 그 직립보행하던 원시 인류, 뭐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알고 있는 300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는 그보다 뭐 150만 년 전에 그것도 인류의 화석이 발견되었다고 작년에 이렇게 뭐 네이처에도 실리기도 했는데, 인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 세계로부터 분화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뭐 실증적인 지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죠. 화석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기초적인 자료로서 활용되는 거지, 그게 초기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한테 증언해 주지는 않단 말이죠. 그리고 또 사회 이론에 대해서는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많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이론만으로 그것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정신분석, 특히 프로이트가 왜 사회의 이론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이제 프로이트가 가지는 정신분석에 대한 고유한 관점이 있는데, 프로이트는 개인의 발달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인류의 모습과 되게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인류가 원시시대에서 미개, 야만시대 미개를 거쳐서 이렇게 쭉 문명화로 접어드는 것이나, 아이가 이렇게 본능으로 가득 차 있는 아주 유아기를 거치면서, 특히 구순기, 학문기에 여러 가지 사회화 과정에서 자기 본능을 다스리는 걸 배우는 거나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들이죠. 그럼 사회 이론이 별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그 개인의 발달사를 사회적인 것에 적용하면 사회 이론화 될수 있다. 이게 이제 프로이트의 가정이었고, 대담한 가정이죠. 그걸 이제 토템과 타부라든지 문명 속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책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이론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근거들이 생긴다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프로이드는 인류학자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신분석 이론이 실제로 사회를 잘 설명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관점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로이드의 이론이 다른 이론들과 어떤 차별성을 지니는지, 그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왜 굳이 프로이드가 사회의 이론을 특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아까도 얘기한 정신분석의 이론이 가지는 특수성 혹은 다른 학문들과의 그 공통성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변적인 이론과 함께 이제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원초적인 문제를 던질 수가 있죠. 과연 인간은 동물과 차이가 나나? 사실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 역시도 이제 진화론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인 그 토대에서 출발을 했고 거기서 이제 진화 과정을 거쳐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달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과 자연 혹은 동물과 인간 간에는 굉장히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믿죠. 그럼 그 질적인 차이를 그 나누는 그 근거 혹은 토대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문명, 그리고 과학 기술, 그리고 어떤 인간의 문화, 뭐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하고가 다른 거, 교육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일단은 이제 그 차이가 있겠는가부터 좀 시작을 할 필요가 있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딱 하나의 답을 줄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인간과 동물의 어떤 질적인 차이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굳이 자연과 문화를 대립시키려고 하는 거고, 인간과 사회를, 그리고 또 동물 사회와 인간 사회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그 차이의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문화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좀 이건 좀 너무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 문화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원시사회에도 문화라고 일컬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것보다 이제 질적 차이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관통하는 어떤 것을 찾아봐 볼 때, 이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준 조건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성이다 했을 때, 이성을 단지 그 사고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판단 능력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침팬지 같은 경우도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없죠. 자기 환경에서 뭐 도구를 이용하거나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인간 같지는 않지만 인간처럼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하기도 하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자기보다 강한 적을 만났을 때 이렇게 뭐 몸을 낮추는 거라든지 피하려고 한다든지 등등등 계산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성만으로 보면 또 질적인 차이를 별도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이성적 차이 혹은 문화적 차이를 결정적으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토대, 이것을 우리는 언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언어.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그런 반론에 직면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 돌고래라든지 침팬지라든지 뭐 하다못해 개 이런 동물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침팬지 같은 경우 상당히 이렇게 인간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의 그 음성 언어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그러면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언어가 차이가 무엇인가 했을 때, 이제 아까 말한 그 토대로서의 언어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사실은 사고를 하게 되었고, 언어를 통해서 자연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고유한 사회까지도 이렇게 형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봤을 때 언어라는 건 단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매개물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출발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럼 그러한 언어는 단순하게 그 소통의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아니죠. 여기서 언어를 체계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 그러니까 하나의 변별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즉 동물도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이 대상과 나와의 관계를 판단을 해요. 이게 뭐 나한테 좋은 건지 위태로운 건지 뭐 먹어도 되는 건지 먹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자기 동료들한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뭐 꿀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팔자춤을 주면서 뭐 적이 있는 위치라든지 꿀이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니까, 인간도 역시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보면 그거가 다를 바가 없는데, 인간이 대상과 맺는 관계는 그렇게 구별의 차원에만 있지 않고 사실은 A항과 B항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상호 의존성도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들이죠. 즉 A와 B가 어떤 체계에서 서로 구별되는지를 인간은 하나의 그 체계로서 이해하면서 그걸 언어적인 메커니즘에서 적용할 줄 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무한한 언어적인 활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왜 특히 로만 야콥슨 같은 언어학자들이 은유와 환유를 그렇게 강조했냐면 은유와 환유가 사실은 이 체계를 언어적인 체계를 활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구조주의에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구조주의나 문화인류학이나 그 정신분석이나 여기서 정신분석은 이제 뭐 락강의 상징계 이론 이런 차원에서 언어를 얘기할 때는 단순히 동물적인 차원에서 신호를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 교류하는 차원의 언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인간적인 그 사고의 출발점, 즉 체계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구조로서의 언어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의 출발점은 A와 B양이 서로 이렇게 구별되면서도 상호 의존한다는 것을 인간이 안다는 것들이고 여기서부터 범주화가 이렇게 가능해진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은유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하겠지만 로만 야콥슨 같은 경우는 은유를 이제 그 유사성에 기초한 그 치환과 그 전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메커니즘, 즉 계열적 축에서 은유를 찾아봅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의 범주 속에서 그와 유사한 그 대상들을 이렇게 늘어놓을 수가 있다는 게 이제 그 은유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먹을 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입을 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인간은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지, 이거는 먹는 거, 이거는 입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사고를 안 한다는 것들이죠. 이렇게 일단 범주화로서 구별할 수 있는 게 은유의 능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환유의 능력은 그 범주화된 것들을 이렇게 엮어서 통합하는, 통합적 축에서 활용하는 언어적인 구사 능력이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간에게는 문법이라는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은유에 의해서 선택된 그 단어들이나 그 언어의 그 매개들을 이렇게 엮어서 활용할 수 있는지. 바로 이렇게 체계로서의 언어가 이제 인간이 갖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단 언어적인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인간은 자연 자체를, 동물까지 포함한 자연 자체를 자기와 이렇게 대상적 관계에서 바라볼 줄 안다는 것들이죠. 여기서 이제 인간과 자연의 대립이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일단 인간이 언어로서 시작을 하고 언어에 의해서 이제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동물처럼 즉자적인 관계로 자연을 만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항상 언어가 매개가 돼서 인간은 자연을 접하게 된다는 것들이고 이것이 이제 인간의 사고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즉 대상화된 관계 혹은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주객 관계. 즉 인간은 주체가 돼서 외부의 대상들을 객체로서 바라보면서 주체와 객체로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들이죠. 이것이 이제 서양의 특히 근대 데카르트 이후의 근대적 사고에 이렇게 두드러지고 있는 어떤 그 표상화된 사고 혹은 이원론적인 사고의 출발이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체계적인 사고 자체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나머지 본성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뿌리를 우리는 프로이드나 이제 락강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들이죠. 즉 프로이드가 사회도 설명할 수 있고 종교도 설명할 수 있고 인간의 행동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은 정신분석이 만능의 열쇠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 세계를 관통하는 법칙으로서 무의식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랑 통하는 겁니다. 즉 무의식은 귀납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아서만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체계로서 보편성들을 전제할 때 나온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각 개인의 특수한 그 경험들, 즉 개인의 삶이나 개인의 역사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만나면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증상화되면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것들이죠. 즉 이미 프로이드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나 뭐 인간 행동이나 여러 가지를 무의식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정신분석의 이론은 경험주의보다는 오히려 합리주의적인 사고에 훨씬 가깝습니다. 나중에 락강이 수학이나 과학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이런 맥락이 있어요. 사실은 이렇지 않으면 정신분석은 굉장히 개인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막 관찰하면서 그런 거 임상을 통해서 이렇게 실험적으로 나온 이론처럼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이 포함하고 있는 맹점도 있습니다. 즉 정신분석 이론이 이렇게 일정 정도 연역적인 방식으로 또는 보편화된 그 법칙을 가정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증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문제가 많이 되죠. 사실 그것이 진짜 인류학적으로 들어맞느냐, 종교학적으로 들어맞느냐 이렇게 따지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프로이드는 그 백과사전식 이론으로 정신분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활동에는 무의식이라는 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나 예술이나 뭐 사회적 관계나 모든 것들은 다 무의식의 표현 속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사회 이론들을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전제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시작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럼 이제 정신분석 이론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짧게 이제 그 약간 이제 이론적 지평에서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몇 가지 중심되는 얘기들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회의 기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편적 법칙이나 체계를 기초로 해서 설명한다는 것들을 전제한다면 이런 차원에서 이제 비슷하게 설명하는 다른 이론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사회의 기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경제적 관점도 이제 여러 이론이 있겠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오늘날 이제 자본주의 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시장, 그리고 어떤 노동, 이런 것들을 얘기한 아담 스미스를 들 수가 있겠죠. 아담 스미스. 근데 여기서 아담 스미스의 이제 그 경제학 이론을 다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또 제가 뭐 그럴 능력도 없고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아담 스미스가 인간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경제적인 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라는 것들이죠. 그건 여기에도 나오지만 교환에 대한 성향입니다. 교환. 즉 인간 자체가 이미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고 교환을 통해서 이렇게 그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는 본능적인 게 이미 전제되어 있다. 깔려 있다. 이게 이제 스미스의 이제 관점인 거죠. 그리고 이 교환에 대한 성향이 인간들의 어떤 그 필요성들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업을 만들고 분업화된 것들이 서로 이렇게 교환되는 것 속에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초기의 어떤 시장적인 형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인간의 이제 사회화 속에서 직업의 분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역할의 그 분화, 그리고 서로 간의 그 관계들을 매개해 주는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하죠. 즉 교육이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형태의 삶이나 그 지위라는 것들은 이런 교환적 성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겠다. 이게 이제 그 스미스의 생각이고, 사실은 경제학자들은 이런 관점을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 교환에 대한 성향이 그럼 인간이 원래부터 타고난 것인가? 사실은 어느 순간에 인간이 이렇게 사회적인 사회화를 이루면서 단지 자연의 생산성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연보다 자연을 가공하고 변형시켜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좀 잉여적인 것이 생산되고 이랬을 때 오히려 이제 분업에 대한 그 필요성들이 나타나지 않았겠나, 이렇게 가정해 볼 수도 있죠.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왜 인간만 유독 교환에 대한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교환에 대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모두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또 자기가 만들지 못하는 건 서로 교환하려고 하다 보면 이걸 이미 너무 좀 초월적으로 이렇게 가정하는 문제가 있게 되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엥겔스의 그 이론입니다. 엥겔스는 이제 그 마르크스와 더불어 이제 공산주의 이론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가족 사유재산의 기원에서 이제 인류의 발전사를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서술을 쭉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경제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경제학적인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미스가 교환에 대한 성향에서 어떤 그 시장의 원리, 나중에 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시장의 원리라는 걸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조건으로 찾았다고 한다면 엥겔스는 그보다 더 앞선 기원, 즉 노동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노동. 인간이 노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생산력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서 분업이라든지 또 분업을 이렇게 조직화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만들어졌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아주 인간 역시도 동물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군거 생활을 했을 것이고 그걸 이제 혈연적 관계라고 해요. 혈연적 관계. 즉, 뭐, 이제 거칠게 얘기하면 자연계처럼 이렇게 암컷과 수컷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를 가져서 뭐 새끼를 낳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가족이라는 초기 형태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가족이 조금 이제 확장되다 보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시족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지내게 된다는 것들이죠. 즉, 스미스는 교환에 대한 성향을 얘기했는데 엥겔스 같은 경우는 교환이라는 아니 교환 죄송합니다 교환이 아니라 노동을 통한 어떤 생산성 노동에 의한 생산력을 인간이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출발점으로 놓는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부터 초기의 그 원시적인 사회 그리고 고대 뭐 봉건제 아니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뭐 근대 자본주의 이런 식의 그 시기 구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엥겔스는 이제 인간이 세 단계의 시기를 거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째가 이제 야만의 시기고 두 번째가 미개의 시기고 세 번째가 이제 문명의 시기. 물론 이 세 가지 구분은 자기가 이제 독창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모건 같은 그 인류학자, 명작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저작을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야만의 시대라는 것들은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원시인들 하면 떠올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연상하면 됩니다. 즉 자연에 좀 더 많이 의존하는 사회죠. 그렇지만 인간이 이제 직립보행을 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자연에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뭔가 자기의 그 생산 수단을 통해서 초기에는 이제 돌같이 이렇게 자연적인 수단이었겠지만 자연의 변화를 가하고 그래서 단지 자연을 활용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형시킬 줄 아는 게 인간이었던 것들이죠. 근데 초기에는 어쨌든 자연적인 것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이걸 이른바 이제 수렵 채집사회.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뭐 열매들을 따고 사냥을 하고 하는 이런 원시시대가 이제 야만의 시대였던 것들이고 이때 이미 뭐 불의 사용 같은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겠죠. 근데 이 당시는 아직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 사회적인 문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들이 아직 형성이 안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엥겔스의 관점은 노동을 기초로 해서 언제부터 인간이 이렇게 계급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했는가. 즉, 불평등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사회 제도에 반영되었는가. 이걸 이제 관찰하는 것들이 이제 엥겔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이드가 이제 무의식을 통해서 인간의 사회 기원을 설명하려는 것들이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법칙,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보편적 법칙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생산력이 이제 조금씩 발전하면서 이제 무기의 개발도 이루어졌을 것이고, 뭐, 초기에 이제 그 자연 상태 예를 들어 돌멩이를 활용하다가 이제 그것을 다듬어서 신석기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뭐 청동기로 나아가고,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무기 같은 거, 특히 무기에서도 중요한 게 활입니다, 활. 활은 이제 먼데 있는 동물을 사냥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이제 생산력이 늘어난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야만에서 미개로 넘어가는 그 출발점은 엥겔스 같은 경우는 토기 제조법을 찾아요. 토기. 뭐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배웠던 빗살무늬 토기 이런 걸 말하는데 토기가 왜 중요하냐면 저장이 가능해진다는 것들이에요. 저장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이제 잉여 그 물품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들이죠. 즉 쉽게 예를 들어서 10명이 빵을 10개를 나눠 먹을 때는 사실은 서로 간에 이렇게 그 차별이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계급 분화가 일어나기에는 좀 미숙한 조건이죠. 근데 10명에게 10개 이상의 빵이 이제 잉여로서 남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제 그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그 약육 강식의 법칙이 적용되면서 불평등이 시작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어떤 식으로 불평등이 시작됐느냐가 엥겔스의 관심이기 때문에 노동 생산력은 어느 순간에 그 잉여의 어떤 그 축적으로 나타나고 잉여를 이제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지배 피지배라는 구조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미 이제 그래서 이제 시족이라든지 부족 사회로 넘어가면 이런 구별들이 그 고대의 그 노예제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게 엥겔스의 생각이죠. 그래서 토기 제조법으로부터 이제 미개가 시작되고 미개 사회의 특징은 이른바 농경 사회입니다. 농경 사회. 그래서 토지를 경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나 뭐 그 양이나 뭐 이런 식의 그 동물들을 이제 인간이 사육하기 시작하면서 사육도 마찬가지죠. 단지 그렇게 사냥을 다니면서 그 자연에 있는 것들을 그 채집해서 수렵해서 먹는 시기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자기가 길러서 먹을 수 있다는 것들은 보다 더 안정적으로 식량이 공급된다는 걸 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기부터 이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문명화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문명화는 흔히 말하는 이제 도시화의 시기입니다. 도시화. 원시적인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고대 도시죠. 그리고 이제 문자가 만들어지고, 토기가 마치 그 생산성에 있어서 식량의 어떤 안정적인 확보와 보존을 가능하게 했다면, 문자라는 것은 지식의 전달과 지식의 어떤 교류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인간이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자기 생각들을 후대에 전달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것은 앞선 세대의 경험이나 성과들을 다음 세대가 계승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들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문명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야만, 그 다음에 미개, 문명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줬던 게 엥겔스냐면 노동이고, 노동에 따른 생산력의 분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 불평등의 기원이죠. 불평등의 기원. 즉 계급 분화라든지 인간 사회의 어떤 그 억압을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의 출현, 이런 것들이 엥겔스에게는 관심사죠. 즉 기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인간의 그 사회화된 면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아담 스미스도 살펴보고 엥겔스도 살펴보는 것들이죠.